네, 민준 계속해서 두 번째 읽기 해설 성취도 확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끝까지 읽어볼까요? I'm Joshi, a middle school student. 얘는 왜안 읽어요? Dear Mr. Brown. 이게 미스터야? 미스터 브라운이면 Miss 이렇게 써야지. Brown. 미시즈 브라운. Mrs. Brown. 헤헤. 왜안 읽어?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읽어. Dear Mrs. Brown, I'm Joshi, a middle school student. 헤이, 뭔 소리야? 오케이. 그래서 요런 거 보고 뭘할수 있다 그랬어. 그렇죠. 편지가 영어로 뭐였더라? Letter. 이 사람이 편지를 쓴 사람이야, 받는 사람이야? 편지 쓴 사람은 어디 있어? 끝에 있겠지. 오케이. 이 쉼표를 보고 뭐라 그랬는데, 뭐라 그러던가요? 그냥 쉼표가 아니다. 이건 좀 특별한 쉼표다 이랬는데.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I have a problem. It is my best friend, Michael. 우리말로 바꿔주세요. 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나에겐 골칫거리가 있어요. 그것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 헤이, 그래서 얘에 대한 얘기 둘 중에 뭐예요? 인칭 때문에. 인칭 대명사면 이 앞에 뭔가 대신 왔던 거네. 이 앞에 나왔던 뭐 대신 왔어? 헤이,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할 때 써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 그래서 원래대로 읽으면? is my best friend, Michael. 그 골칫거리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마이클입니다. 그럼 비인칭 주어야 인칭 대명사야? 인칭 대명사. 오케이. 요심표에 대해서 뭐 얘기할 거 없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 벗이 나오니까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힘까지 읽어볼까요? 히. He is very funny. He makes a lot of joke. His friends and I. 여기 A하고 B를 틀린 거 바르게 고치라는 거죠. 그래서 his friends and I 그다음 뭐? Okay, but these days he makes fun of my hairstyle.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he's very funny. He makes a lot of jokes. His friends and I laugh a lot at his jokes. Everybody likes him. 좋은 얘기했어. 욕했어. 뭐? 아, 좋은 얘기. 아, 욕했습니까? 좋은 얘기. 좋은 얘기했죠. 얘 누구 대신 왔어? To my best friend. My best friend, Michael. Michael 대신 왔죠. Michael is very funny.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로 바꿔주세요. 그는 매우 웃기다. 그는 만든다. 많은 오늘 많은 농담을 만든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농담 많이 한다겠고요. 계속해서. 그의 친구들과 나는 웃는다. 많이. 그의 농담에 많이 웃는다. At his jokes, 그의 농담에 많이 웃는다. 계속해서.
오케이. Everybody 뜻이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야? Everybody가? 사람들이야? 사람들은 people 아니야? People? 에브리데이가 뭐야? 에브리데이. 어, 그럼 에브리바디는 뭘까? 매일은 한 하루도 빼지 않고 모든 날을 매일이라 그러지. 그럼 에브리바디는 뭘 것 같아? 모든 사람들. 그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다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very funn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어떻게? 그렇소. 어떻냐? 그는 어떻냐? 라고 묻고 싶으면 How is he? How is Michael? Michael is very funny. 마이클의 성격이나 또는 특징을 묻고 답했었네요. 어떤 특징이 매우 웃긴 녀석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A lot of 하고 여기 A lot 하고 비교 좀 해주세요. 그럼 얘는 무슨 씨야? 오케이. 많은 이란 뜻이니까 어떤 농담? 많은 농담. 얘는 많이니까 얘는 무슨 씨야? 어찌 웃는다? 많이 웃는다. 그의 농담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left 돼 있는데 left로 고쳐줘야 되잖아. 왜 그렇지? 어, 친구들과 나 그들은 이러냐? 우리 아니야, 우리? left의 뜻은? 오케이, 그러면 누가, 우리가 웃는다. 이게 we, left가 누가다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 그 중에서 둘을 써야죠. he가 아니니까 안만 길어봤자. 무슨격? 주격 인칭되면서 we로 바뀌었으니까 he, she, it 주격이 아니니까 단수가 아니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다 인데 이거 뭐 좀 이상하다 안 그랬어? 누가? 모든 사람들이 뭐한다? 좋아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다 이러고 있네. 팀은 누구 대신 왔어? 마이클. 무슨 격이야? 목적격. 그렇죠. 여기 he 같으나 his 같은 거 쓰면 안 된다 했어요. 어쨌든 이 뜻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다는데 이거 누가 다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 자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뜻은 모든 사람들이지만 복수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단수 취급해야 되는 거 이거 중1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뜻은 모든 사람들이니까 애들이 오 여러 명인갑다. 그러면 대인갑다. 그러면 like 해야 되는갑다. 다 틀린 얘기야. 얘는 everybody는 day가 아니고 안만 길어봤자 he or she야. 그 말은 복수란 말이야. he and she면 she면 얘는 day겠지. 그와 그 남자 두 명 이상이니까. 하지만 he or she는 그 또는 그녀니까 한 명이야 한 명. 그래서 얘는 뭐 취급해야 된다? 복수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여기 does가 들어가 있는 거 써야 됩니다 반드시. 오케이. 그 다음에 잘 대답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ut부터 이제 뭔가 앞에 칭찬했는데 but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반대되는 느낌이겠죠. 바로 앞에는 아 뭐 농담 많이 하고 재밌고 많이 웃어 모두 좋아해 막 칭찬했는데 but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좋은 얘기 안 나올 것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네요. 이게 하나의 의미의 덩어리니까. 그래서 but these days he makes fun of my hairstyle. He says your hair looks but like a mushroom. I don't like it. So I say I feel bad because of your jokes. Please stop. But 오케이, 부탁했죠, 이렇게. 근데 반응이 이러니까 더 화가 나겠네요. But he only says
it's just of Joshi. I am very angry because of this. Okay. 그래서 우리말 하지만 요즘 그는 맞는다. 웃긴 나의 헤어스타일을 머리 모양을. 허허, 뭐 단어 이거 하기 직전에 같이 단어했는데 읽어보세요. 이거 단어 할 때 익혔어 안 익혔어? 무슨 뜻인데? 어? 비웃다. 그래. 비웃다 놀리다인데 뭔 재미를 만들기는 뭔 재미를 만들어? 다시. He makes fun of my hairstyle 해서. 그는 비웃는다 나의 머리 모양을. 그는 놀린다, 조롱한다, 비웃는다 나의 머리 모양을.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놀리네요. 그래서 그는 말한다. 너의 머리는 버섯 같다. 아, 얘 뜻은 없어? 버섯처럼 보인다. 계속해서 나는 싫다. 그것을 그것이 그래서 나는 말한다. 난 기분이 안 좋다. 왜냐? 너의 농담 때문에 제발 멈춰. 야 멈춰! 근데 이렇게 말하죠. 본 나왔습니다. But 뭔가 내가 저 친한 친구가 내 부탁을 들어줄 거라 생각하고 아주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했죠. 근데 but이 나왔어. 그러면 간절한 요청을 들어줬겠어 안 들어줬겠어? but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말? 우리말 그는 오직 말한다. 그것은 그냥 장난이다. 조시 나는 매우 화났다. 이것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These days의 뜻은 뭐라고요? 요즘. Makes fun of. He는 누구 대시고 왔어요? 마이클.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에 너의 머리가 버섯처럼 보인다인데 여기에 왜 룩이 아니고 룩스예요? 헤이, 셀 수 있어 없어? 머리카락 셀 수 있어. 아,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으니까 이렇게 안 했는 거 아닐까요? 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습니다. 하나로 취급합니다. 어? 머리 셀 수 있어? 그러면 셀 수 있는 머리카락 한 개가 버섯처럼 생겼다는 얘기일까? 어? 머리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거 한 덩어리다 여러 개다. 그러니까 이거 셀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안만 길어봤자 뭐야? 어, 헤어는 셀 수 없어. 어? 그러니까 단수 취급이야, 복수 취급이야. 그러니까 it 하고 does 들어가 있는 looks 썼네. look의 여러 가지 뜻. look at me 무슨 뜻이야? okay. look like. 뭐처럼 보이다. okay. 얘가 하다시니까 얘는 좋아하다라는 하다시가 될 수 없었네. okay. 하다 좋아하다가 아니면 무슨 뜻일 수도 있다. 처럼.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요거 한번 해볼까? 어 머시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떤 뭐 어 우리말 해석부터 먼저 하든지
피드백 듣고 싶고. 어떻게 생각이니? 오케이. 나의 머리카락은 어떻게 보이니 또는 무엇처럼 보이니 이러면 되겠네. 나의 머리카락 뭐처럼 보여? 어때 보여? 이렇게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뭐 묻기? 생김새 묻기. What does your hair, my hair look like? 내 머리 어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at does my hair look like? 했더니 이렇게 놀리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I don't like it. 난 그게 마음에 안 드는데 it은 뭐 대신, 일단 둘 중에 뭐야? 인칭대면 그럼 뭐 대신 왔네? 뭐 대신 왔지? 대신 왔네. 그가 너의 머리는 버섯처럼 보인다라고 말하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맞습니까? 잠시만요. 여보세요? 그 10리터 용량이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2만원이고 그 다음에 그 통을 가지고 오실 예, 예. 거기다가 지금 당장 필요하신가요? 나이 연세가 좀 있으셔서 이거 옮겨 담기가 좀 힘드실 텐데 다리도 아프시고 하셔가지고 아니면은 뭐 직접 혹시 담으실 수 있으시면 예 직접 담아 가셔도 되고요. 아 예예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라는 뜻의 so는 이 앞에 뭐 원인이 나오고 so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 결과가 나오겠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산을 챙겼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 친구가 너 머리 뭐 버섯처럼 보여 라고 말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기분이 안 좋아. 너의 농담 때문에. 알겠습니까? so 앞에 뭐가 나오고 so 뒤에 뭐가 나온다?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so의 뜻은 그래서니까. 오케이. 근데 so를 안 쓰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so를 지우고 여기다가 뭘 쓰면 되냐? 여기다가 Because I don't like it, 쉼표, I say, I feel bad because of your jokes. 이래도 돼. Because I don't like it은 무슨 뜻이야? 그렇죠. 내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엔 because 뒤에는 뭐가 나왔어? 원인과 이유가 나오는 거지. 내가 원인이나 이유나 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다 쉼표하고 내가 배가 고팠습니다. 아 내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여기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네. because 뒤엔 원인, so 뒤에는 결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대답 듣고 싶어. 너 기분이 어때? 어떤 느낌이 드니? 라고 묻겠지? 영어로 표현하면? How do you feel?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너의 농담 때문에 왜 기분 나빠? 너의 농담 때문에.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왜? 너는 기분이 나쁘니? 하면 되겠네. Why do you feel bad? 너 기분이 왜 나쁘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y do you feel bad? Why do you feel bad? 했더니 I feel bad because of your jokes. 네 농담 때문에 기분 나쁘다. 왜 기분 나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오케이. 그 다음에 Please stop
Please stop your 제발 뭘 좀 멈춰달라고 장난 농담을 좀 멈춰줘 버섯 같아 보인다는 그 말 좀 멈춰줘 But he only say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말하다 앞에 3인칭 단수니까 하나씩 도와줬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잇에 대한 얘기 일단 둘 중에 뭐예요? 뭐라고요? 인칭 대명사 그렇죠 그것이라고 하는 이시죠 그것은 그냥 농담이야 조시야 자 이 쉼표에 대해서 내가 뭔 얘기를 안 하죠 어? 이 쉼표하고 이 쉼표는 다른 쉼표니까 이 쉼표에 대해서 뭐라 그랬는데 내가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쉼표라고 그랬는데 그건 그냥 농담이야 조시야 그럼 it은 그것이니까 인칭 대명사고 그럼 뭐 대신 온 거예요? 뭐 대신 왔어요? 이라고 말한 거 너의 머리카락이 버섯처럼 보인다라고 말했던 것은 그냥 농담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건 누구야? 이 아이는 누구야? 조시 is very angry. 조시가 더 화가 나네요. 이것 때문에 이러고 있네요. This는 뭐 대신 왔어? 머시룸. 머시룸 때문에, 버섯 때문에 화가 났어요. Your hair like a mushroom. 나는 이것 때문에 매우 화가 난다. 이거 뭐 그가 그냥 뭐라고 말하는 거? 농담일 뿐이야 조시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나는 매우 화가 난 거죠 이번에 더 화가 났습니다 놀린 것 때문에 1차로 화가 났고요 Your hair looks like a mushroom 내가 제발 좀 멈춰달라 그랬는데 그냥 He only says it's just a joke 에이 농담이잖아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그냥 bad 한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됐어? 아까 기분은 어땠어? I feel bad. 기분이 나빴어. 근데 이제는 멈춰달라 했는데 아 농담이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feel bad를 넘어서서 어떻게 됐어? Very angry.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How do you feel? I feel very angry. 기분이 어때? How do you feel? I feel very angr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읽어볼까요? Okay, 그래서 뜻은 그는 나를 미워하니 이거 했잖아 이제 이거 했어 이제 유튜브 I need your advice 해석해 주세요 어드바이스가 뭔지 몰라요? 단어 할 때 했는데 대답 뭐라고요? 대답 대답? 앤서야? 이게? 나는 당신의 어드바이스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구 아니 이게 누구 대신 왔냐고 얘는 조시 Does Michael hate 조시? 얘는 또 누구? 조시 누구? 마이클 브라운 Mrs. Brown 조시 needs Mrs. Brown's advice 됐습니까? 네 이 사람이 상담사죠 상담사 고민이 있는 학생이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A하고 B 이거 맞았어요? 틀렸어요? 오케이 그래서 조씨의 고민으로 알맞은 거 유머 감각이 부족한 것 OX 오케이 가장 친한 친구와 싸운 것
친한 친구가 자신을 놀리는 것. 반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거 아니고요. 새로운 머리 모양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맞는 거 아니야? 아니야. 새로운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는 안 나와. 누구 마음에 들지 않는지? 조시의 마음에 들지 않는지는 안 나와. 그냥 마이클이 놀린다는 얘기만 나오는 거지. 그 조시가 내 머리 모양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I hate my hairstyle. 이런 말 나왔어 안 나왔어? I don't like it 할 때 it은 뭐 대시와서 I don't like my hairstyle였어. I don't like 마이클이 한 말이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I don't like는 분명히 나오지만 my hairstyle이라고 안 했어. 놀린 것. 그래서 요런 거 가지고 애들이 고민합니다. 와 이거 혹시 이게 고민 아닌가 이런 애들 있어. 그래서 맞았어 틀렸어? 뭐라고? 맞았어요. 그렇게 되었고요. 그러면 다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물어보기로 한 거. 오케이. 대네 세 가지 뜻. 그런다. 그때 그렇다면. 오케이. 그러면 he bites their skin, then he eats their brains and flesh 했으니까 이건 그 세 가지 뜻 중에 뭐가 어울려? He bites their skin, then he eats their brains and flesh. 그런다. 그래, 그런 다음이지. 왜 그런 다음이 어울리냐? 여기 무슨 뜻이야? 그는 그들의 피부를 물어 뜯는다고. 그 다음에 그는 그들의 뇌와 살을 먹는다니까. 그는 그들의 피부를 물어 뜯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뇌와 살을 먹습니다. 그런 다음이지, 그런 다음. 세 가지 뜻 중에서.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어떻지는 않지만 he's not alive. 그들은 살아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절대 진짜 죽는 것도 아닌 게 원인. 그래서 그들의 별명이 뭐다? 걸어다니는 죽은 사람들. 걸어다니려면 살아있어야 돼? 죽어야 돼? 살아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거 살아있는 죽은 사람들이란 뜻처럼 쓰인 겁니다. 됐습니까? 안 살아있대. 그렇다고 죽지도 않는데. 그래서 걸어다니는 죽은 사람들. 그래놨고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 과정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민준이가 어디 갔어? 아 오늘 보강한 거구나. 어디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어디 갔어 어디 갔어 26 뭔지 보자. 3월달까지 35까지는 최소한 해야 되는데. 그럼 통문장입니다. 배웠던 내용 또 동일한 질문 또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통문장 잘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